하고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는 식품을 해외 수출하고 한국야쿠르트에서 여러분 아시는 밀, 하루 야채, 쿠퍼스 뭐 이런 걸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일을 했고요.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야쿠르트 아줌마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걸 또 만들자고 제안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아줌마 12,000명 정도의 아줌마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그런 일도 하던 차에 제가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강연하는 강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과 활동하면서 2,000번 넘게 강의장에 섰는데요.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땀을 닦는 게 제가 2,000번 강연 중에 오늘같이 이렇게 성스럽고 오늘같이 경건한 이런 자리.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웃긴 강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해드려야 될지 이게 좀 웃음을 좀 자아내도 될까요? 너무 경건해서요. 예. 우리 기쁨이 넘치는 강연이 되도록 그렇게 보겠는데요. 너무 귀한 자리, 그러니까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제가 72년생인데 교회가 73년도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 나이와 비슷한 연배의 교회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신앙은 카톨릭에서 출발해서 중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는 또 잠시 딴 짓을 하다가 대학교 때는 절을 분다니고요. 예, 그러다 한참 떠돌다가 40대 후반에 한 4, 5년 중에 개인적인 상황으로 그 당시에 갑자기 제가 하는 일이 사실 건강을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하는 일인데 갑자기 상담을 받는 분들이 권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러는 차에 지금 우리 목사님과 어떻게 인연이 됐는데 제가 지난 약 11년 동안 저는 원래 마케팅을 강연하고 기업체에게 마케팅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11년 전쯤에 제가 쓰러집니다. 지금은 80kg인데요. 제가 98kg, 99kg 나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어떤 영양의 문제들 이런 걸좀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 이후 11년 동안 영양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드렸는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제가 대동방구를 팔아먹는 보이김선 날이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의 방법으로 이 금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혈압약도 끊게 되시고, 당뇨약도 끊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그 밑바닥에, 공짜로 젖어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바탕으로 건강해지신 건데, 제가 그걸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어떤 소망을 좀 세웠냐면 그 11년 동안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이 심어준 자연치유라는 축복과 선물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데 제가 아니까 제가 그걸 갖고 장사를 한 거예요. 너무 그걸 통해서 사실은 가정도 잘 이끌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걸 좀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를 값없이 해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를 이런 설명을 기업체 가서 하게 되면 종교에 편향돼 있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일단 뭐 창조 뭐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일단 싫어하는 분이 많아서 못했어요. 아, 그럼 어디서 하지? 이걸 마음껏, 정말 마음껏 이 얘기를 어디서 하지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 제가 작은 소망 하나를 품습니다. 하나님 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 덕분에 이 자연치유력이라는 걸 사람들이 못 보는 자연치유력을 본 덕분에 제가 큰 돈을 벌었는데 그걸 이제는 좀 선포하고 알려드리고 공짜로 알려드리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잘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목사님들을 건강하게 해드렸는데 저를 세워주시는 곳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 소망을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신가? 그 구체적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함께 이끌고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건강을 나눠보겠는데요.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는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니 도대체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은 신인데 아직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언제 가슴이 뛰냐면요. 건강을 상담하고 몸을 이야기할 때 가슴이 뛰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한때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야, 내가 이거 장사 잘하려고 자꾸만 하나님 이름을 파나? 사실 이런 검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크리스찬이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종교를 여쭤보거든요.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마음 놓고 창조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서 아, 내가 이거 일 잘해먹으려고 하나님 파나? 이런 생각도 끊임없이 반복해보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굳이 하나님을 안 팔아도 장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 그렇게 막 언급 안 해도 설명 잘해서 장사 잘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름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이걸 느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면서 너무 평생 간직할 사진입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 내용을 봤는데요. 어쩜 이렇게 가끔 소름 끼치는 건 아직 성경을 읽도 못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신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독해야지 하면 창세기 쯤 읽다가 누구나 하면 덮고 다시 읽어야지 하면 누구나 하면 또 덮고 근데 모르는 사람 자꾸 적고 나오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창세기만 한 다섯 번 읽다가 포기한 사람인데 근데 말씀의 신비한 게 뭐냐면 어느 타임에 적절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건강당이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지? 하고 홈페이지를 보는데 제가 어느 기업에 강의를 해도 그 회사 홈페이지를 자세히 본 후에 그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해요. 제가 기업체에 가면 좀 말씀드리니까 한 시간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좀 꽤 비싼 강사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이게 왜 비싼 강사냐면요. 말 잘하는 강사는 많아도 말도 되고 인물도 되는 강사는 별로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이쁜데 머리까지 좋은 여자가 많지 않잖아요. 네, 웃기다 방송입니다. 자, 보시겠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요, 강의 준비를 늘 새벽에 해요. 미리 못합니다. 근데 그저께 밤에 홈페이지 딱 들어왔는데,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으신 수많은 것 중에 제일 이뻐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사람. 우리죠. 우리 사람. 물론 뭐 개도 이뻐하시면 다 이뻐하실 거예요. 뭐 안 이뻐하시겠어요. 본인이 지으신 건데. 근데 그 중에 유독 이뻐하는 우리 아닐까요? 오늘 저의 강의의 목적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부름받는데 도움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심히 좋았던,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 존재들이 아이고 여기 아파요, 아이고 저기 아파요,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 말고 하늘나라 가기 전날까지 쌩쌩하게 활동하다가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데려갈 수 있는 저 아픈 기간 없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요즘 영어로? 웰 다잉. 이 웰 다잉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목적으로.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으로부터 멀리라고 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녹화가 될 것이고, 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어미동교회, 맞죠? 어미동교회 이름도 참 소박해요. 막 근사한 이름 말고 어미동교회. 아, 너무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원동교회 성도들 중에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약사님도 계실 거고 성도님들 자녀 중에 의료인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약이 잘못됐다, 의술이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먼저 써봐야 될 기술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유력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약도 쓰고 수술되는 자란 순서를 바꾼 자란 얘기지 그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문구에도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 자, 우리가 목적지를 이해해야 제발이 전해드린 말씀이 되는 첫째,
제가 오늘 진짜 이 시간 동안 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다. 이거 꼭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게 해드릴 거예요. 끝나는 시점되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건강을 설명해 드릴 때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제가 시키는 게 있어요. 제가 오른손 들면 할렐루야, 왼손 들면 아멘 이렇게 시키면서 설명해요. 중간에 한번 그렇게 몇 번 할 거예요. 제가 오른손 들면 뭐예요? 왼손 들면? 네, 이렇게, 이렇게 들면?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자연치유력이라는 축복 보물이 사람의 뿌리 안에 있어요. 이게 왜 축복인지 알려드릴게요. 왜 축복인지 알고 나면 축복이에요. 모르고 나면 아니요. 세 번째, 여러분 한분한분 성전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맞나요? 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 성전이랬네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세워지는 영육간에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부를 때 정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제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연치유력,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30살 때 저 모습이었어요. 조폭같이 생겼죠. 근데 저기에 까만 양복 있고요. 길거리 나서는요. 이 원미동이나 귀천 다니고 건드리는 건달들이 없어요. 똑같은 건달인 줄 알고. 거기다 까만 양복 쓰면 잘 안 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아팠어요. 특히 관절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감정이 우울했어요. 왜 사는지 모르고. 그나마 저기 하와이 어느 저 별장인데요. 출장에서 찍은 건데요. 그때 조금 제 지혜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몸에 염증이 있으면 햇볕을 쪼이면 염증이 좀 가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권사님들 중에 내가 관절염이 있다? 그럼 햇볕을 쪼이세요. 이 빛이 콜레스테롤이랑 만나면 염증을 없애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외선 쪼이지 말라고 자외선 차단제 팔아먹는 회사가 자외선 쪼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에 어긋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병만 잘 쪼여도 수면제가 필요 없는데 벽은 안 쪼이고 그러니까 운동이 좋다고 걷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은행 털러 가는 사람처럼 온몸을 가리고 그리고 걸어요. 근데 진짜 선물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있죠? 빛이 있으라. 그럼 막 나오네. 빛이 있으라. 창세기밖에 못 읽은 것 같은데 창세기 좀 알아요. 근데 그 빛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이 와서 식물에게 가서 식물이 자외선을 넣고 자라나서 그 식물을 속아 먹고 우리가 소를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빛이 생명의 근원인데 빛을 가리라는 가르치잖아요. 선글라스로. 그러면 선글라스 냈어요. 눈 보호한다고 쓰죠. 근데 놀라고 선글라스 생긴 일에 농내장 백내장이 더 늘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원리에 벗어나고 사니까 어떤 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았어요. 제가 엄마 아버지가 한 살 때 이혼하셔가지고 어떻게 이혼했어요? 한 살 때 이혼했는데 할머니가 키우는 할머니가 그 시골 경기도 평택 그 안정리라고 그 미국 무대에 있는데 옆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시골은요 지금은 치매지만 옛날에는 치매를 뭐라고 불렀어요? 노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동네에 누가 노망이 나면요 온 동네가 다 알았어요. 그만큼 희귀한 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치매가요 언가하는 나이 되면 다 오는 병으로 바뀌었어요. 왜 약의 의술이 발달했는데 치매가 늘어났을까요?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제 목적이 뭐냐면 공개할게요. 부디 하나님 부르기 직전까지 아픈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 강화도 꽃동네 유명한 천주교에서 유명한 저희 아버지 이제 천주교에서 열심히 생활하셨는데 천주교 꽃동네 유명원에 계신데 치매가 알고서는 들어갔는데 지금 음식을 잘 못 삼키신대요. 기력이 없대요. 들어가실 때 3년 전에 멀쩡히 들어가셨는데 지금 거의 누워 계세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20년을 혈압 떨어뜨린 약을 일부러 드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부름받을 때는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늙어서. 근데 미리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은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압약. 그래서 혈압약을 그냥 혈압약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혈압 강화제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혈압이 올라가야 사람이 소화도 되고 활동도 되는데 강제로 낮춰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올라가지 않으니까 저혈압 상태로 누워만 계시고 음식도 삼켜지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요양원에서는 병원을 입원시키지 않은데 여러분 입원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병명이 나와야 입원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MRI CT 찍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80 넘고 이제 몸이 쇠약해진 어르신을 병명을 찾기 위해서 이동사정사 다음에 병명이 나오면 입원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쩌면 돌아가시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준비해온 게요. 저 사전연명의학 서약서라고 그 준비를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득이하게 이제 소천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런 상태로 병원에 가는데 무조건 살려고 부득이에 틈을 꽂고 이렇게 씌워놓고 왜 본인 의사표현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내가 그런 소천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전문의 두 명이 그 판단해요. 아, 이분 돌아가시는 과정이네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이분들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 나 죽어갈 때 억지로 살리지 말라고 거기 본인이 사인명이 딱 등록되어 있으면 딱 멈춰줘요. 근데 만에 하나 탁 튜브 꼽아서 살려놓잖아요. 그럼 자식들 가구 찾을 때까지 계속 꼽고 있고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꼽은 상태로 냉면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뒤에 원하시면 그거 신분증 갖고 가서 어디 가서 하셔야 돼. 제가 늘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사인 받고 있거든요. 오늘도 가져왔으니까 나가실 때 여기서 해놓고 가시면 사인하고 이름만 해가시면 제가 보건복지부에다 갖다 내드릴게요. 아시죠? 예. 자, 그랬는데요. 제가 저번에 어제 교도소 갔다 온 사진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시험을 봤는데 너무 첫 시험을 못 봐서 공부 잘하고 제가 참고로 학교는 고등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첫 시험 봤는데 너무 성적이 내 뜻대로 안 나와서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1층에 졸업사진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졸업사진이 저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때는 지금 키하고 똑같은데 65kg 왼쪽은 키는 똑같은데 98kg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요.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도 여쭤볼게요.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가벼웠을 때보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아니 몸무게 얼마나 늘어나셨어요? 오히려 안 늘어나셨어요. 그럼 얼마나 뚱뚱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까요? 청년 때 54kg 나가셨대요. 근데 그때 꿈이 살이 찌는 거셨대요. 안 믿기시죠? 근데 그 몸을 바뀔 수 없지만 두 배가 훨씬 더 오케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로 족구를 하시다가 인대가 끊어지신 거거든요. 족구 안 해도 끊어질 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몸 상태가 언제냐면요. 성장이 멈춘 성년이 됐을 때 가장 가벼웠을 때가 가장 좋은 몸 상태예요. 제가 고3 때요. 고3 때 잠 한 하루에 3시간만 4시간 자고 책상에 12시간 앉아있어도 하나도 피곤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피곤하다 싶으면 쪽 자고 한 20분만 자고 피곤이 확 깼어요. 근데 저렇게 99kg 나갈 때는요.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피곤하고 그게 뭐예요? 몸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최초 설계하고 가장 좋은 몸무게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볍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얼마 전에 어머 여자 권사님 94세 권사이시면서 여자 의사 선생님 기사 보실 때 있으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4세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뭐 일주일 전까지도 진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94세인데 근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병원에 오래 누워있지 않고 근데 지금 다시 한 20kg를 금식하고 이게 이 자연치유력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젊게 저것도 냉면 좀 사진이나 저때보다 지금 상태가 지금이 낫나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할렐루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맞춰볼게요. 우리 제초대 손님들은 맞추지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큰 소리로 한번 맞춰줘보세요.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개? 한 1억 개? 몇 개? 왜? 50조? 스케일 크시네. 맞았어요. 60에, 보통 뭐 본인 갖고 싶은 재산수를 얘기하더라고. 10억이요, 20억이요 이러는데 택도 없어요. 우리 몸에요 100조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 몸값이 대충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럼 사람 몸의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포 하나당 1원이라고 쳤다. 1원. 세포 하나당 1원이 우리 몸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100조 원이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더 놀라운 얘기. 그 100조개 세포가 내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해요. 지금 내 심장 뛰라고 명령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내 심장 뛰라고 명령한다는 심장이 뛰면요, 내가 깜빡이 정도면 죽는 거예요. 명령 안 해놓으면. 아유, 재밌죠, 원장님. 네. 웃으셔도 돼요. 웃는데 감탄해야 돼요. 그렇구만. 내 몸에 10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심장이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손이 배웠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며칠 있으면 세 살이 나요. 한 번도 안 신기했죠? 이제 신기해야 돼요. 저는 발톱 깎을 때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발톱이 나지?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게 내 몸구멍에서 나오고 있지? 안 신기하구나. 죄송해요. 나는 신기해요. 이게 무슨 조화지? 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몸에요. 혈관을 다 이어붙이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작은 지체에, 작은 몸에 있는 혈관을 다 이어붙이면 얼마나 될까요? 자, 말려드릴게요. 12만 킬로미터예요. 12만 킬로미터. 감이 안 오시죠? 우리 권사님들, 4만 킬로가 친구 한 바퀴예요. 4만 킬로가 친구 한 바퀴. 12만 킬로 지구 세 바퀴. 여러분의 혈관을 다 이어붙여서 한 줄로 쭉 하면 지구를 세 바퀴 가는 수 있어요. 아니, 안 놀래죠. 그게 맥히지도 않고 계속 지금 돌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빠른 건 빛인데, 빛 다음으로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의 피예요. 여러분도 작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한번 한 피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2만 킬로를 돌아서, 12만 킬로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1분에 나와요. 할렐루야. 제가 찾아봤더니요, 초음속 기동보다 빨라요. 근데 우리가 안 터져. 가끔 터지죠, 내 주변으로. 어쩌다 터지는데 거의 안 터져요. 문제는 그게 어떻게 1분만, 그게 심장이 피가 쫄쫄 흐르는 거예요? 콸콸 흐르는 거예요? 콸콸. 근데 이 일이 그냥 알아서 일어나고 있어요. 알아서. 이게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고장이 나요. 자, 첫째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는 건 우리 몸은요, 최고의 명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 동의하십니까? 네. 자, 우리 몸은 최고의 명품이다. 네. 진짜. 이쪽은 아멘이에요. 진짜로. 세상에 존재하는 건 사람 몸을 흉내낸 게 많아요. 포크에.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1학년 때 그 말이 되게 기억나요. 기계공학의 최종 목표치는 인간의 몸을 흉내내는 거예요. 한 번 더. 기계공학자들의 최고의 꿈은 인간을 흉내내는 거야. 누가 만드셨어? 아멘. 근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기계 중에 지가 지 몸을 고치는 기계를 봤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이 고쳐요.
중요한 건 내가 시키지도 않아. 이제 그 원리를 알고 우리 몸을 봅시다. 두 번째, 몸에서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제가 심지어 암도 계획에 있다라고 썼어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 중에 암으로 가족을 잃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암을 공부해 보니까요, 그것도 창조의 계획에 있는 거더라고요. 아, 그게 맞겠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럼 실수했겠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만들다가 깜빡 실수해서 암을 넣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뭐예요?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계획에 있는 거니 그 의도와 계획을 한 번만 파악해 보면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아마 여기서 또 여러분이 후분이 오실 거예요. 네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세계의 그 똑똑한 의사들이 암이 걸리는 의사가 병원에서 하는 세 가지 방법. 항암 방사선 수술. 이게 딱 외과 의사 전문의 시험에 있어요. 문제로. 이렇게 아예 그렇게 정답되어 있는 거를 제가 좀 반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교회 밖에 가서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서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거지. 저 문방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약 팔아먹는, 이상한 영양제 팔아먹는 사이비가 되는 거잖아요. 암도 계획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 두 분의 굉장히 어려운 암 환자를 자연치유력의 힘으로 케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도록 회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논문 쓰는 의사가 아니라 막 글 써서 어디 발표할 때는 없지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참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따가 제가 알고 있는 암의 계획,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발견한 암의 계획, 수많은 저랑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미 책으로 논문으로 써낸 것들을 제가 읽고 공부한 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세상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기에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원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아프다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관리하지 못한 나한테 있다. 휘발유 차인데 경유를 넣어버리면 차가 멎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우리가 설계대로 안 했다. 약은 뭐다? 독이에요. 그래서 나쁘니까 먹지 마라가 아니라 그래서 의사와 약사 외에는 약을 취급하지 말라고 5년, 6년을 배우게 하는 이유가 위험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만 활용될 수 있게 한 거라는 측면이지 약이 나쁘다는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높은 혈압, 고혈압, 고혈당, 콜레스테롤, 고지혈, 이게 다 신호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일이다. 이제부터 그 계획이 뭔지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갖춰 두셨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됐고 실천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탐식이 죄라고 성경 어딘가에 있다면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말이죠. 하나만 기억할까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고 고기 먹을까요? 고기 1인분이 내일에 들어오면요, 곡식 5인분, 5명이 먹는 곡식을 소화하게 먹으면 나한테 1인분으로 들어와요. 내가 고기 1인분을 마음껏 뱉어지게 먹는다면 5명이 먹을 걸 내가 혼자 입에다 먹는 거니까 그 생각하고 꼭 고기 드세요. 그러면 덜 먹게 돼요. 그러면 덜 먹게 돼요. 아니, 고기 맛있잖아요.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고기 1인분이 누군가 5명이 나눠 먹을 곡식이 먹여야 내 입에 들어온다면 좀 드세요.
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약은요, 나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약은 급격히 나빠지는 건 잠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혈압이 너무 갑자기 높아지면 큰일 나니까 잠깐 브레이크. 하지만 그걸 평생 낮추는 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은 그렇게 잠깐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약이 어떤 기능이냐면 아프고 불편한 걸 좀 먹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약이 근본 치료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 치료는 뭐가 한다? 몸이 한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자연치유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전 세계에서 약을 제일 좋아해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한 9조 원 정도 약을 먹는데요. 9조. 근데 그 중에 고혈압 약이요, 1조 5천억을 먹어요. 1조 5천억. 평생.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이 1조. 고혈당, 당뇨약이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모든 약 중에 산모,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혈당 약이 3조 5천억이에요. 근데 약장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평생 먹는 약이니까. 저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먹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거 먹고 효과 보고, 소천하실 때까지 안 아픈 거 하면, 아, 땡큐! 뭐 그 정도 돈이야 써도 되죠. 죄송한데, 그 약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혈압을 좀 낮출지 모르고, 콜레스테롤을 좀 낮출지 모르고, 당 수치를 낮출지 모르지만, 그걸 오래 먹었을 때,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 부분이 전날까지 짱짱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지 못하고, 그 병상에서 남이 똥 닦아주고 오줌 받아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다 가시는 게, 그래서 잘 죽자라는 웰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요. 어저께 우리 집에 와서 막걸리 한 풀 뽑고 동네 그 구멍가게에서 막걸리 한병 사가지고 우리 할머니랑 반 병씩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소청하신 할머니들도 여러 명 왔어요. 죽음이 깔끔했어요. 근데 어쩌다 죽음이 긴 할머니들이 있네? 시골 말로 잘 안 돌아가셔. 막 노망도 났다가 막 병하고 막.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놈인데 저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 힘들게 죽는겨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거라는 게 보약, 탕약, 부잣집입니까? 주로 부잣집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 오래 아프다가 돌아가셔요. 왜냐면 좋은 거 너무 많이 드셔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약들을 오래 드시는 거예요. 차라리 평생 약 한 번 안 먹은 노인들은요 그냥 깔끔하게 가실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요 깔끔하게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게 암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제일 대학교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만큼이나 귀한 분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폐암이 되는 거예요. 노인네가 막 각혈을 하고 막 기침하니까 피가 쏟아져서 이제 수원의 성빈센트병원이라는 데 갔어요. 뭐 검사 딱 해봤더니 암이래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때는 환자한테 직접 암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가족들을 다 모으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암이 맞습니다. 근데 뒷말이 더 멋있어요. 지금은 60살의 노인들이라고 하면 귀차되게 맞잖아요. 근데 그때는 60 몇이니까 할머니요. 암도 늙은 암과 젊은 암이 있는데요. 노인네 암은 늙은 암이라 별로 힘도 못 써요. 그래서 배인이 수술해서 힘드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가난했어요. 지금처럼 의료보험 잘 된 것도 아니라 아유 땡큐 의사가 수술하자고 어떻게 할까 다 걱정인데 그냥 주제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얼른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게 좀 염증 생겨가지고 조금 피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병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직 암 검사도 안 진행됐는데 젊은 의사들이 이건 암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 말로 환자가 이미 반쯤 죽어요. 근데 그게 참 옳지 않죠. 근데 나중에 검사하면 또 검사하고 나서 와서 막 화나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이고 암이 아니네요. 이미 이 사람 암이었다는 말로 반쯤 죽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한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염증이 좀 있어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 할머니가 18살 때부터 다급했었거든요. 아직도 시골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옛날 분들은요, 햇배라 그래서 배가 아파요. 쌀쌀 아프면 담배 폈어요. 할머니가 생선 광주리이고 노점상이셔가지고 늘 배 아프면 담배를 폈는데, 근데 말아피는 쌍으로 담배 피셨는데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쌍으로 담배 피지 마시고요, 지금 좋은 담배 피세요. 필터 있는 걸로. 그리고 계속 87세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담배 반박씩 피셨어요. 그리고 어찌 돌아가셨냐면요, 그 둘째 부모에 놀러 가셨다가 고모가 구워주는 삼겹살 반금 드시고 소주도 반병 드시고 담배 두 대 피시고 주무시다가 숨 막힌다 퇴근하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60세 때 가슴을 폐창을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죠.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암이 걸렸을 때 수술 맞지 마 이런 얘기 안 하냐, 있는 건데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알려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길도 있더라. 네. 자, 그럼 이제 혈압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 손 드실 필요 없어요. 체피하니까 혈압약 많이 드시죠? 네. 그럼 한번 그냥 체피한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도 잠시 쉬다가 이제 충전하셨는데 이제 혈압약 조금 알려드릴게요. 혈압은요 필요할 때 오르고 잘 때는 내리고 일할 때 오르고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거지 혈압이 늘 똑같을 수가 없어요. 혈압은 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요, 팔이 부러졌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혈압이 한 180, 190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설계예요. 왠지 아세요? 일로 빨리 피곤해가지고 부러진 거 고치고 죽은 세포 건져내고 해라고 혈압을 높여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는 혈압이 올라가야 돼요. 교회니까 그런 재미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 상상하세요. 잠깐 이상한 생각, 음란하는 생각을 지켜보세요. 그게 저기 음란과 그 혈압이 좀 관계가 있어요. 혈압이 너무 낮으면 음란이 안 돼.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 웃는 분들은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혈압은 증상이에요. 그런데요, 이 혈압이 이제 혈압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회가 되시면 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내과 의사, 80세가 아까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 40년 동안 환자 몸을 본 일본의 의사 선생이 쓴 책이 있어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전부는 저 책 써서 읽을 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겠지요. 근데 저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 어디 누가 광고도 안 붙여줘요. 근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혈압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1차성은 가르는 건 본태성이라고 해요. 원래 있는 고혈압 환자야 이렇게. 근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비율이. 그러니까 본태성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근데 모르니까 늙은지도 원래 혈압이 높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비율이 얼마인가요? 90%예요. 1조 원 중에 9천억이 원인도 모르는데 니네들이 원래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혈압약 없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더 놀라운 건 고혈압약 왜 드세요? 뇌졸중 맞으려고 드시죠? 고혈압 나온 이후에 뇌졸중이 안 줄었어요. 더 늘었지. 그러니까 이 뭐지? 엄청 먹었는데 목적을 못해.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이라는 거 5에서 10%예요. 2차성 고혈압 여러 가지 말해. 뭐 골절이 됐다거나 몸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아 그래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혈압과 관련해서 화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죄송한데 제가 이 화가 나는 거 여러분들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뭔가 일하려고 하는, 나라는 일이 무슨 자연치유 뭔가 일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덤티기를 씌우는 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머리가 두통이 있을 때요 가서 혈압을 재보면 영상으로 혈압이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기계로 이 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속속들이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인간들이 만든 기계로 알 정도로 찍어서 나올 정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미 끝장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가 정교한데 두통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통이 있으면 뇌졸
뇌암 뭐 이거 이런지 알고 병원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막 MRI 찍죠. 그게 다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이 아니라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막 몇십만 원 주고 찍죠. 의사가 와서 얘기해요. 방사선 쪼여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암은 암이신데요. 그럼 아이고 할렐루야 이래요. 근데 이미 방사선은 다 쪼였어. 근데 모르는 거지.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왜냐면 이 사람의 몸은 너무너무 정교해서 인간의 기술도 아직 몰라요. 제 다음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있는 의사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하나님 자연치유력으로 하나님 자연치유력의 힘으로 사람 건강하게 만든 걸 간증하는 걸 원해요. 근데 아마 안 불러줄 거예요. 그 의사모님에서는. 그런데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지금 제 앞에 오면 아주 얌전한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30년 동안 사람 머리를 열어서 뇌 수술을 했던 신경외과 선생님이 제 앞에 오면 경건해요. 저한테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치유력 앞에 경건해요. 그분은 무신론자거든요. 아, 종교를 자기가 다 한대. 근데 저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자연치유력을 혼내요. 암도 엄청해. 하나 물어봅시다. 현대의학 기술 중에 간이나 봐 시커머졌던 입술을 빨갛게 바꿔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의사선생님을요 8kg가량 전담시켜줘서요 시커먼 입술이 배가 쏙 들어가고 시커먼 입술이 앵두 입술이 됐거든요. 본인이 인정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의사가 지구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누가 아는지 아세요? 그 당신 몸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한 거예요. 당신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하니까 피가 깨끗해진 거예요. 당신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일정 정도 금식을 하면 새피가 생기는 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잘났다고 칼감 사람 머리 흘러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입술을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혈압 낮게 되시면 안 돼요. 인간들이 찾아낸 거예요. 야, 혈압 이렇게 하니까 낮아지네? 근데 이 낮추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심장 박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뻐뿔을, 횟수를 줄이니까 압이 적어지겠죠. 좋겠어요? 심장이 최종적으로 멎어버리면 죽는 건데 이 약을 계속 드시겠어요? 두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뇨제를 써서 몸에 오줌을, 물을 쫙 빼버리면 몸에 있는 혈액량이 작아지니까 압이 죽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작은 심장으로 피를 돌리기가 힘드니까요 혈관들이 중간에서 같이 동역해요. 이렇게. 근데 이 쭈물러주는 혈관들을 멈춰있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가도 이렇게 눌러서 보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혈압이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갈 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도 140, 150이 나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약을 먹으려고 해도 몸이 나는 피로해 지금 혈압을 높일 때 피로해. 그러니까 약을 이기고 150씩 계속 높이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의사들이 이제 검사를 하고 약을 줄이고 늘리고 하거든요. 아우 요양원에 전화 왔어요. 보호사님 축하드려요. 어르신 혈압이 드디어 정상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아, 이제부터 누워 사시겠구나. 이제부터 누워 계시겠구나. 이제 압을 올리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약 앞에 진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달부터 누워서 지금 계속 드시면서 이제 점점 누워 계시면 음식도 못 사.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 쏘아도 압으로 해요. 음식이 들어가면 위로 피가 나서 압으로 움직여서 쭈물락쭈물락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압이 떨어져서 일을 못 하니까 누워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아들이 10년 전부터 15년도 아버지 그 나이에 150 혈압은 큰 문제 없어요. 이거 터질 염려 거의 없어요. 얘기해요. 동네 의사 말을 믿더라고. 식구들끼리 서로 안 믿나 봐요. 너무 아버지들은 내가 다 혈압 같은 끌어들이고 우리 목사님도 오래되셨던 혈압량을 잘 조절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들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혈압약의 부작용 중에 혈압약, 혈압 강화제의 부작용이 저렇게 다 종류별로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어라?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부작용이 뭐다? 저혈압이에요. 여러분,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저혈압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제의 대부분은 피가 안 가서 해요. 두통도, 어지럽증도, 뭐 여기까지 피가 안 가서 해요. 하나 여기서 질문,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맞춰봐 주세요. 짐승들 중에요, 심장이, 펌프가 제일 센 놈이 있어. 제일 센 놈. 우리 장로님들 중에 맞춰보세요. 짐승들 중에 심장이 제일 두껍고 센 놈이 있어. 코끼리? 마요? 기린이요, 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내야 되는데 심장 펌프가 제일 세요. 왜 웃어요? 원리인가요? 두께가 제일 두꺼워요. 누가 만드셨어? 그 원리에 그래서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데 혈압을 강화시키면 여기까지 가다 멈추고 하면서 자꾸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금방 티가 안 나는지 아세요? 왜 티가? 저는 어렸을 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신 게 있더라고. 원래 그런 일 안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사람 뇌가요, 그 용량에 비해 5%밖에 못 쓰고 죽는데요. 아, 그럼 5%만 만들지 그 나머지 95%를 왜 만들어요? 아깝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죽으면 몸이 죽으니 여분을 넉넉히 해서 일부가 죽으면 딴 게 대체하고 일부가 죽으면 딴 게 대체하고 이렇게 여분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분이 건강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간이에요, 간. 간도 멈추면 죽거든요. 심장도 멈추면 죽지만 그래서 간도요 여분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80%가 기능을 못해도 20%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간은 신호가 올 때쯤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혹시 모르니까 여분을 엄청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피가 못 가게 해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생겨도 금방 증상을 느끼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몰라보고 내 뜻대로 생각 못하고 그런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10년, 7년, 8년, 20년의 삶을 누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드시기 시작했다면 끊는 방법도 있어요. 몸이 돌아가면 끊어져요. 혈관이 말랑말랑해지면 그 방법을 찾아라는 거지. 제가 약을 먹는 걸 끊어라! 저 그러면 법에 문제가 돼요.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혈압은 피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니 피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정상이니 그 피로에 따라 올랐다면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던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마음으로 찍게요. 근데 정택이라는 게 뭐냐면 막 두통이 있는데 아무리 찍어도 못 찾았는데 혈압을 딱 빼는데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야, 혈압 올라가서 두통이 왔어요 이래요. 이거 완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두통 오라고 혈압을 높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원리 기억하세요? 뇌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피를 많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발이 퉁퉁 붙어. 그냥 붙는 게 아니라 피가 몰려가서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통증을 느끼냐면요. 혈관이 피가 많이 가서 벌어졌잖아요. 그런 통증을 느껴요. 그 진통제의 원리가 뭐냐면 혈관을 수축시켜주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두통이 오는 것 중에 피가 많이 가서 두통이 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면 두통이 사라져.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 혈압이 높아져서 두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예요. 그 피가 무슨 일을 하려고 가다 보니까 피가 많이 가서 혈관이 넓어져가지고 아픔이 온 건데 뭘 해결하려고 피를 안 보내니까 통증은 사라지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거랑 같아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 때문에 두통 왔다는 말은요, 소방차가 둘레고 다닌다는 말은 똑같아요.
분당대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소방차가 있잖아. 거봐 봐봐. 저 소방차가 블랙 달리는 거지. 아, 이게 안 돼. 이해가 안 되시나. 이게 소방차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뒷구로 갔는데 블랙이라고 덮개비를 쓰는 거예요. 혈압은 뭔가 일을 하러 갔는데 덮개비를 쓰는 거예요. 얘 때문에 아프다고. 하나님 교회에 그런 게 없거든요. 창조 교회에. 그래서 저 봐요. 심장 활동력을 줄이는 저 약을 먹으면요. 저 제가 어디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요. 식약청 이런 의료 자료에 있는 거예요. 심박 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가발 등에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수정맥증, 신경증, 정신병, 피로, 무기력, 우울증 저런 거 오더라. 무기력이 오는 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년, 15년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했던 약들이 감정의 혈압을 낮추는 약들이 저거 저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나? 사실 저 부작용이 종이에 써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왜 못 보냐면요. 왜 못 보냐면 여러분이 받는 약 말고요. 약가들은 제약회사에서 반드시 약을 만들 때 약간 안에 저 부작용을 넣으라고 해놨는데 약국에서 약을 가공해서 그걸 쓰레기통으로 들어 여러분한테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변량을 줄여서 몸을 빼잖아요. 여러분 몸에 수분이 빠지면요. 몸에 수분량이 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긴 해요. 이뇨제 나쁜 거죠. 또 저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혈관에서 밀어주기를 못하게 혈관을 바보라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압 강화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어느 한사님 사이트에 우리가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혈압량으로 혈압을 강제로 낮추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늘어지기 때문에 곳곳에서 막히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뇌에서 발생하면 허혈성 뇌졸중, 신장에서 발생하면 허혈성 신장질환,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장기간에 걸쳐 뇌신경이 서서히 망가지는 치매와 파킨슨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 서서히 망가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두세요. 잠깐 그냥 드럼 먹으라고 해서요. 또 이것도 하나님은 진짜 신기해요. 약이 독이잖아요. 이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을 하는데 얘네가 몸을 고치는 일을 하기에 앞서요 들어온 독을 해독하느라고 그게 더 급하거든. 저는 가끔 이런 거 강연해요. 제가 경영할 수 있는 분 여기 성모님들 중에도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계실 텐데 제가 조찬특강으로 뭐 인천시 경영자협회 이런 데가 조찬특강 하거든요. 그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는 방식대로 회사가 운영되면 성공 안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몸이요 진짜 똑똑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일부터 먼저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일부터 먼저예요. 그래서요 약이 딱 들어 우리 몸에 비타민 미네랄이 있다가요 몸을 고치는 데 써야 되는데 야, 고치는 건 두 번째고 지금 이 독을 해독해야 돼. 그래서 독을 해독하려고 노력해요. 글로 다 소진된다. 그게 드럼 먹고요.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서 몸 안의 영양소가 고갈되거나 없어지는 결핍되는 걸 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가 도둑놈이란 뜻이거든요. 약이 뭘 도둑지게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런 약들을 오래 먹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증상 나이 들면 막 불면증 오고 뭐 갱년기가 막 이러기도 하고 뭐 손발저림, 무기력, 호흡곤란, 부정맥, 뭐 만성피로, 우울감이요 남편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부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몸에 영양분이 없어서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영양분과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원인이 뭐다? 약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지니 보충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급할 때는 드셔야 되는 거죠. 혈압이 180, 막 200까지 올라가면 그 큰일 납니다. 그건 낮춰줘야 돼요. 하지만 그걸 평생 먹어서는 안 돼요. 몸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체중을 감량하거나 어떤 요소를 줄이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약만 믿고 몸을 그대로 둔다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은 일시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혈압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에 일어날 때 반드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점. 그래서 평균
수치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 90년 전만 해도요, 정상 혈압을 은혜 교과서에서는 나이 더하기 90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60이다! 그럼 150 플러스 마이너스 150 정도가 정상이고 그게 건강한 혈압이에요. 그래야만 뇌까지 피를 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WHO라는 세계 그 의사 뭐 이런 데서 자꾸만 50, 10씩 낮추네? 혈압 기준을 10만 낮추고요. 전 세계 무슨 혈압량이 100조가 높아지는데. 갑자기 환자 아니었던 환자를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혈압의 상승 요인제 가장 선대 인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에요. 비만만 줄여도 우리는 아주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 비약을 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데요. 좋은 영양을 드시고요. 특히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때 벼슬 줄조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빛. 빛은 생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막 선크림 바르고요. 우리 저기 사모님 그 말자에서 언제 출산이세요? 11월이요? 예,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애가 셋인데요. 저 목사님 애 낳는데 막 들어오라고 공문하지 마세요. 제가 애 셋을 세 번 다 끌려 들어가가지고 끔찍한 일을 막 지금 자다가 좀 놀래요. 한번 첫 번째 오라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부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참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남자들 경기예요. 아까 제 반주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있잖아요. 이제 혈압 얘기만 해도 손주들 애들 얘기 조금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세상 균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특히 우리 사모님 잘 들으세요. 세상 균을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걔네들도 하나입니다. 걔네는 하나님이 만든 거 맞죠? 세상에 하나님이 안 만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 자꾸 많은가? 그거 맞는 거 있나? 잘 모르겠네.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인데. 아, 그래요? 그치, 하나님 외에 어떤 말 하나도 없잖아? 균이요. 우리가 균이 우리 죽일 거라는 이상한 공포에 빠져가지고 우리 몸을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습기 살균제. 여러분, 균이요. 우리 몸을 못 죽여요. 사모님 꼭 기억하세요. 그 자녀 셋은 자녀, 이 첫 번째 자녀인가요? 둘째예요. 첫 번째 자녀부터 해서, 아 근데 제가 보기에 되게 깔끔하게 사실 것 같은데. 아, 그렇진 않아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요, 지저분하게 키우는 방법. 일부러라도. 그래서 거지가 안 걸리는 병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피부병. 거지들의 피부가 겁나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안 씻어요. 안 씻으면 피부가 좋아요. 웃지 말고 제대로 들으셔요. 저도 씻는데 비누를 쓴 적이 없어요.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의 70세에서 권사님들의 한에서 제 얼굴을 만져볼 권한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 크림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샤워하고요. 머리를 감아요. 머리는 꼭 비누로 감는데 이 비누 감은 걸로 털 있는 데만 이걸로 이렇게 다시 한 번씩 감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요, 물 두세 시 때야 머리 감고 샤워까지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느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교관이 좋은 인연을 하고 계신데요. 선교제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은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요. 딱 눈도 딱 나서 5분쯤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 보습제 걸러도 사지 말라고 약간 산성의 기름기가 얼굴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천연 보습제를 몸에서 나오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알칼리 비누로 빡빡빡 가렸나? 그러면 이게 미끌미끌하게 없으니까 뽀득뽀득하죠. 뽀득하게 안 좋은 거예요. 이 미끌미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천연 보습제를 비누로 다 닦아내고요. 공장에서 나온 석유 들어있는 걸로 다 처바른다? 석유 나온 거 바르면 안 돼요. 애들은 그날도 기름이 잘 자른 거예요. 그래서 물로만 씻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치려고요. 두 번째 거짓말 안 걸리는 경우는 뭐냐면요. 배탈이 안 나요.
이해되십니까? 균은 우리를 못 죽여요. 그리고 이미 우리 몸 안에 균도 엄청 살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 균을 죽인자가 된다고 가르치면서 가습기 살균제만 하고 가습기 살균을 하는 그 애들 사람들이 마셔서 폐가 굳어버렸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제 딸이 지금 18살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제한테 조금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설거지를 제가 다 해요. 우리 와이프 섹시가 퐁퐁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는 퐁퐁 안 쓰고 기름 있는 거 말고 퐁퐁 안 쓰고 닦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냄새 나요. 그래도 거기다 국 담으면 국 냄새 때문에 없어져요. 그래서 냄새 나는 국 담아요. 거기다가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남아있는 퐁퐁이에요. 그건 우리 몸을 죽여요. 근데 18년 전, 18년 못 갔네? 18회 전에 우리 딸이 낳는데 그 이월생이라요, 우리 아내가요, 가습기 살균제를 10 플러스 2, 12살을 두 개 줬다는 걸 사다 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반품했잖아요. 여보, 여기서 남아서 균을 죽이면 맛있는 우리도 죽여요. 그래서는 안 돼. 균은 우리를 못 죽여. 당신 입에도 균 겁나 많아. 근데 우리 맨날 뽀뽀하는데 저는 안 죽잖아? 균은 우리를 못 죽여. 그리고 다 반납했는데 그로부터 10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균 죽이겠다고 애기 넣었던 그걸 마신 사람들의 폐가 다 굳어가서 죽었잖아요. 이제 장모님 좀 지저분하게 키우셔도 돼요. 알겠죠?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식탁 내지는 마룻바닥에 떨어진 건 다 집어먹기 시켜요. 일부러 훈련하느라고. 문제는 이제 우리 막내가 아들인데요. 걔가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바닥에 떨어진 걸 감자튀김이 떨어졌는데 깜빡 딴 데 보는 사람이 발가락으로 딱 치고 근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균이 무서운 게 아니다. 인간들이 만든 세제? 이게 훨씬 무서운 거다. 왜냐면 전에 살던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은 균은 먹어봤지만 통통, 샴푸, 린스는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기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죽인다고 엄청 쓰고 물도 더럽히고 환경도 더럽히고 물고기도 죽이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예, 여기 깔끔떨어 보이는 권사님도 엄청 많아요. 예, 풍금 많이 쓰고. 예. 자, 그래서 소식 전식합니다. 이제 마음 짓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음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유익한 약이 콜레스테롤 약. 한번 더 들어봅시다. 나 고지혈증 약 드신다. 우리 저 권사님인지 집사님 모르겠지만 다 드시네요. 멀쩡하신 분. 근데 오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까 콜레스테롤 약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팔린다고요? 1조, 1조. 근데요, 콜레스테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고, 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콜레스테롤을 어디서 만드냐면, 간에서 만들어요. 피부에서 만들어요. 쓸데없는 짓 안 해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 안 한다고. 몸은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그러면 몸한테 물어봐야 돼요. 널 왜 만드냐? 그거 안 물어보고, 이 병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봅시다.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데요. ADL,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말 들어봤죠, 원사님들? 아침 방송 보면 이런 말 잘 나오죠? 그럼 맞다, 맞다, 그럼 좋은 콜레스테롤. 다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쁜 콜 몸에 나쁜 걸 여기서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은 절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실수한다 안 한다? 아니 이거 진짜 믿어져요? 제가 여기 믿어지시죠? 자, 잘 보세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농도가 달라요.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 쓰는 콜레스테롤 80%는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란으로 빼놓고 뭐 새우 뒷꿈치 아무리 그래도요 몸에서 필요한 만큼을 무조건 만들어내요. 내가 들치면 몸은 더 만들어내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여러분
달걀 삶았을 때요, 노른자 빼고 치면 다 드셔. 아까워 죽겠어. 내가 그 주워먹고 돌아다니고 죽겠어. 다 드신 자 먹고 노른자 꺼내놨는데, 어차피 안 먹으면 몸에서 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먹어. 버리지 말고.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의 장기들, 오장육부가 하는 기능을 유지하게 시켜줘요. 두 번째, 호르몬을 만드는 대표적으로 뭐라냐면, 콜레스테롤이요, 세포를 새로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자, 콜레스테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세포가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막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그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정자는 세포인데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이 오래 먹으면 정자가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성형도 갖다 놓으면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아, 당연한 것처럼 남이란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또 하나 할렐루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6개월 전에 여러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 뭔 소리야 도대체? 6개월 전에 있는 세포는 이미 다 몸 안에서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안 시켜도 몸이 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만드는 기초자료가 남자는 남성호르몬, 여자는 여성호르몬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콜레스테롤만 갖고는 또 안 돼. 뭐가 필요해? 아까 짚어줬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외선. 이 세포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자외선이 만나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비타민 D를 갖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은행터리 몸처럼 다 싸고 다니면서 지금 걷는데 햇볕을 찍어줘요. 얼굴에 다 바르고. 근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 의사가 자주 간다. 한번 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 의사가 자주 간다. 그래서 서양에 루드비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음란에 가는 루드비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생명의 원천임을 아는 거죠. 더 귀한 얘기 해드릴까요? 똑같은 살짝의 자외선이 쓰여도 이 피부에서 만약에 남성호르몬이 남자가 쏘인다면 남성으로 열이 생긴다면요, 남자 생식기 거기다가 자외선을 쏘면 여기 쏘이는 거 10배 20배의 남성호르몬이 생긴대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 은밀한 생식기에다 벼슬 쥐어줄 수 있냐고요. 왜 너무 좋아한다 우리 이상하다 얘기를 하는데 저 이천사장님은 너무 혼자 좋아서 상상하고 왜씨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뭐 생식기에는 벼슬 못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적어도 이렇게 쉬는 날 반바지랑 눈썹이 있고요, 좋은 벼 앞에 가서 이렇게 쬐어주는 거, 심지어 눈에도 자외선을 넣어줘야 돼요. 선글라스 이후로 눈대장 변화가 더늘었기 때문에 이 눈에다가 햇빛을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경제비들, 저도 안경제비인데 여기 다 자외선 차단대가 있어요. 차 안으로 들어오는 창문, 모든 창문에 자외선 차단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 우리 베란다에 곁들니까 나 거기서 쬐야 되면 택도 없어요. 거기서 손닦고 찍어도 아무 소리 없는 게 다 자외선 차단대예요. 창문을 열고 쪼이는 지금 살아있는 빛이에요. 꼭 해보세요. 그런데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우리 몸을 활동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DH라는 건 뭐냐면, 세포를 이런 거예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애들을 LDL이라고 해요. 저밀도. 밀도라는 게 풍선풍선, 솜사탕 같은 애들 출발을 해요, 이렇게. 어디로? 온몸으로. 왜? 구석구석. 세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얘네가 하는 일 중에 세포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병력 줄이는 일도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콜레스테롤 LDL이라는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내 몸 어디가 병균이 있거나 내 몸 어디가 고장났다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혈관에 스크래치가 나있네? 그럼 야 이거 그대로 두면 혈관이 망가지니까 거기서 싹 연구처럼 바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데려가 보면 혈관을 막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다는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호하려고 살짝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서 약을 만드는 게 고지혈증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 LDL 수치가 높으면 방어력이 8배가
몰아간다. 주시력을 보니까 이렇게 다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LDL, 우리가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높으면 높을수록 경분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진다는 논문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세상에 안 알려질까요? 이게 알려지면 LDL 1조 팔리는 게 덜 팔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어느 데서도 돈을 안 내줘요. 근데 먹으라고 하는 의사가 나오면 방송은 제약회사가 광고도 붙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저한테 광고를 안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냥 먹지 말라가 아니라 좀 좋은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LDL이 암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 낮추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논문이 많아요. 물론 혈관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지만 얘가 나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걸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나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셨어요? 그 LDL을 가지고 혈관 막히게 했다는 거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에요? 아니요. 대답은 안 하네? 아니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에요? 아니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실수 안 해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최선의 선택. 심지어 여러분 암도 마지막 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내 몸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몸 상태가 다시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요. 근데 그 전에 막 우리가 칼 대고 약 입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 여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뇌의 8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 성호르몬, 여성호르몬, 남성호르몬의 주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그걸 약으로 자꾸만 억제하고 녹이고 하다 보니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사용 수치와 심해 파킨슨 뇌질환의 증가율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자식을 자식으로 못 알아보고 심지어 물 삼키는 방법도 잊어먹어서 삼키지 못하고 그런 존재로 5년, 10년 남에게 은탁하는 삶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정말 잘 만드셨는데 그 만든 대로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 약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너무 처참하게 살아간다. 근데 이걸 어디도 얘기를 안 해줘요. 어디도. 잘. 근데 지금 뜻 있는 의사들 많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아무리 햇볕을 쬐어도 비타민 D가 안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비타민 D가 없으면 골다공증이 오고요. 근육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 겉사람들이요 내일이라도 반바지에 민소매 입고요 그냥 공원에 가서 앉아서 핏을 쪼이세요. 피부암 안 걸려요. 우리는 피부암을 걸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어요. 한 놈은 택배기사. 그러면 HDL이라는 거 뭐냐면 쓰고 남은 놈들 있잖아요. 근데 보냈잖아? 근데 뭐 작업을 했어. 쓰고 남았는데 아깝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곰이 또 압축을 꽉 해가지고 청소차로 가는 거 다시 갖고 오는 거야. 아까우니까 이걸 간에서 해요. 안 볼래.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그걸 다 설명이 되겠다니까요. 그래서 또 필요하면 택배기사나 LDL이 가서 부서 떼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저 LDL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는다라는 얘기지만 저건 그냥 자기들이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피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약은 이상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평생 드셔서는 안 된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혈관벽을 건강하게 하면 여러분 혈관벽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방을 낮추고 몸에 뱃살을 줄이고 허리 인지를 줄이면 혈관이 탄성이 있어져요. 혈관의 스크래치가 안 나요. 여러분 혈관의 스크래치가 왜 나냐면요 당뇨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아까 피가 그 긴 거리를 1분에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가 슬슬슬슬 가요. 피가 확 가요. 확 가는데 피에 막 당분도 있고 찌꺼기도 많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을 긁고 가겠죠. 그래서 당뇨가 나쁜 게요 피가 그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데 끈적끈적하니까 자꾸만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속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위험한 게 그 이유예요. 그러면서 혈관에 스크래치를 자꾸만 내면 그걸 때우려고 콜레스테롤이 붙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구가 서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형제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끊어내면 나머지 세 개도 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 믿으시는군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나만 끊으면 나머지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만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노화예요, 노화. 어떤 노화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차가 있는데요. 똑같은 기름 1L를 넣고 또 어떤 차는 30km 가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10km 가는 차가 있죠. 근데 30km 가는 차도요, 몇 년이 지나면 한 10년 전에는 30km 달렸는데 이제 차가 낡아서 20km가 못 가게 여름이라는 게 줄어들어요. 우리 몸이 그래요. 예전에는 포도당 조금만 갖고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포도당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속의 빈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짧게 짧게 여러 번 드시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짧게 짧게 드실 때마다 바나나 하나 먹고 좀 이따가 사과 하나 먹고 좀 이따가 떡 하나 먹고 좀 이따가 뭐 하나 먹고 돌아서 한 번 더 먹고 어떻게 뒤집은 초콜릿 하나 나오고 뭐 뒤집은 뭐 나오고 가방 열어보면 막 먹을 거 나오고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계속 나와요. 인슐린이 근데 문제 뭐냐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면요 얘가 세포랑 연결해가지고 이게 포도당을 넣어주는 애들인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양치수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끔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너무 식은 데도 없이 나오냐고 반응을 안 보이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먹는 간격을 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요즘 흔한 말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드릴게요. 권사님들 오이 있죠? 오이는 아무리 먹어도 인슐린이 안 나와요. 당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이 같은 거 싸갖고 다니면서 뭐 잠깐 씹어 드시고요. 배고프면 물 드시고요. 물은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렇게 이제 물배를 채우고 나면 다음 식사 때까지 견디면 인슐린이 자주 안 나와요. 그러면 어쩌다 하면 나오면 세포들이 또 잘 받아들여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니까 당뇨는 그런 방법으로 이겨내니까 좀 복잡한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이겨내시면 돼요. 인슐린 저항성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제 진 시간이 돼서요. 이제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 몸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가 느껴지셨어요? 네. 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몸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능이 여러분 몸에 다 있는데 내가 한 번도 그걸 믿지도 않고 써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안 써봤지만 수시로 일했어요. 이제 그걸 남은 여생에서 잘 활용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일정. 그래서 이렇게 권면드려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온전하게 금식을 하면 그 시간 동안 몸이 회복을 해요. 제가 아는 자연학자 헬렌 리언이라는 분은요, 스콧 리언이라는 자연주의학자는 일주일에 하루를 먹는 거에 시간 투자하지 않고 차와 물만 마시면서 요일을 정해서 온전하게 금식해서 10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100살이 넘어가면서 기력이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 먹는 걸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을 갔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입부터 한눈까지 오장육부를 비우는 시간을 가진다면 엄청나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저축해서 선교지 보내주자고요. 내가 굶고 굶는 자들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한번 실천해보세요. 사실 저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선교지 배고프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지 보내려면 일단 제가 먼저 굶어요. 먹고 싶은 거 참고 그 돈으로 보내요. 내가 먹는 거 다 먹고 선교지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 방법대로 한번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성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병원에 안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선교 전도지 갖고 또 노방 전도도 하시고 또 아픈 우리 형제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전날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